나는 솔로 19기 광수를 윤서인이 저격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완전 아는 것이 없지만 정치 유튜브를 조금이라도 시청하셨다면 윤서인을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해요. 나무위키를 검색해보니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나는 솔로 19기 모태솔로 특집 광수. 나이는 38세? 여자랑 데이트만 하면 펑펑 눈물 흘리는 정말 센스라고는 1도 없는 성직자 같은 국민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하는 공무원 아저씨. 여자랑 밥 먹으면서 유튜브로 맨날 정치 영상 본다고 말하는 거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애청자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익 유형 중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나쁜 유형의 자익이었네. 착해도 너무 착한 그냥 바보 같은 정도로 착한 친구. 아무런 악의 없는 따뜻한 마음으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선택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 대한민국에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다. 라고 올렸습니다. 참고로 그는 2021년도에 감동란을 비하했다가 장문의 사과와 해명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감동란은 아시죠? 예전에 식사 목적으로 방문한 전복죽 전문식당에서 성적 뒷담화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 영상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뭔 일반인을 저격하고 앉았냐, 이 양반은 진짜 할 짓거리 없구만. 한국 든다더니 아직도 있네. 딱 생긴 대로 돌고 있노. 저 나이에 정치 유튜브에 빠지는 건 사회성이 없어서 아님? 노인들 저러고도 있음 시간은 남는데 뭐 딱히 낄 것도 없고. 윤서인 디게 할 일 없네. 일반인까지 터냐. 윤서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